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광고 볼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박 교수님 술좀 하시나 봐요. 많이는 못 마시는데요. 술자리 이렇게 뭐 많은 분들하고 조우하면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글로벌 라이브 3프로 이거 진행하기로 하면서 우리 김프로님, 이프로님, 뭐 정프로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께 제가 부탁 아닌 부탁 한번 드렸어요. 우리 3프로 애청자님뿐만 아니라 출연진들 하고 간간이 제가 술 한잔 한다고 했었을 때 법카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웃으시면서 언제든지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진짜 저는요 코로나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나면 뭐 실시간 채팅창이든 아니면 댓글에서 아주 의미 있는 질문들 해주신 분들을 간간이 초대 손님으로 모셔가지고 출연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끝났을 때 같이 진짜 한 세네 명이 모여가지고 한잔하는 그런 자리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많은 분들 제가 쏘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3프로님 님들이 쏘시는 거니까 꼭 나와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의도 근처에서 소주 한잔 하는 거죠. 뭐.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2부 소식은요. 아주 귀한 분이 해외에서 지금 접속 중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래에셋증권 2인구 상해 사무소장님께서 지금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짚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2인구 상해 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소장님. 자, 소장님 거기 나가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이번 달로 해서 만 6년 정도 됐어요. 야, 6년이면 이제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의 현지인 되신 거잖아요. 교민 되신 거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에 워낙에 오래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하긴 그렇긴 하죠. 아, 그래도 네. 저희처럼 글로 보고 그냥 간간이 출장이나 간 사람하고는 이제 비할 바가 아니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더욱 노골적인 질문 오늘 제가 좀 드려볼게요. 저도 중국 증시 간간이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관심은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주저가 되고 겁이 납니다. 도대체 언제가 바닥일까요? 지금 바닥은 온 겁니까? 어떠세요? 네. 아, 요즘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요즘 수능 문제집 풀면 난이도 써 있잖아요. 별 하나, 두 개, 세 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올해는 별 세 개짜리 문제만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뭐 그런 상황이고. 현재는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매니저들이 이제 2018년 무역전쟁 때 중국 매니저 친구들이 하던 얘기가 완단라고 그랬어요. 망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1년 내내 빠졌거든요. 그렇죠. 중국 주식 역사상 기간 조정으로는 제일 길었던 게 이제 2018년인데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나 낙폭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더 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니저들 중에서는 그때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느끼는 매니저도 있고 근데 또 되게 놀라운 게 반면에는 또 큰 타격을 입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 가치 투자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정책 관련된 주, 정책 우선주 이런 종목으로 포트를 압축했던 매니저들은 또 상대적으로 크게 이제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그래서 뭐 아까 앞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닥이 언제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지수 바닥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 뒤에 오늘 뒷부분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아직까지 좀 처리될 문제가 있고 네.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정말 우량주들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고요. 또 정부 정책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좀 비싸긴 하지만 정부 육성하는 산업에 그 관련된 기업들에 포함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 테마가 또 확산되면서 그런 또 새롭게 올라가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천천히 그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중국 증시가 빠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빨리 자유로워지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긴축 기조로 돌아섰는데 증시마저 이렇게 빠졌으니까 혹시나 다시 재정도 좀 풀고 유동성도 좀 공급을 하면서 경기 부양 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스탠스를 좀 이제 뚜렷하게 보일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저 투자자들이 다 그걸 기대하고 있죠. 예. 모두가. 그래서
중국의 절점이 어딘가를 말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중국에 언제쯤 진입해야 될까, 그 시기를 지금 다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 언제 투자할까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통화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변하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도 좀 푸는 기조로 바뀌었을 때, 그때가 투자에 적당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난번 6월 달에 나왔었을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정부가 이런 스탠스로 언제 바뀔 것이냐. 몇 가지 선별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물 경기가 안 좋아져야겠죠. 근데 실물 경기가 지금 5, 6, 7에서 굉장히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고, 시장 기대치보다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약간은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뀌어야 되지만, 아직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뭐냐면 한두 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 두려워하는 게 부채가 너무 많아서 금융 부채가 어떤 시스테믹 리스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굉장히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제가 중국 이제 애널리스트랑 미팅을 해보면은 8월 달에 더안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8월 달에는 부동산 기업들이 아마 무너지는 소식이 좀 나면서 한번더 크게 출렁일 거다라고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 부채 리스크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지금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가 있어서 같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가장 컸던 그 금융시장 리스크 이슈가 4월달에 화롱 AMC라고 중국의 5대 자산관리공사, 우리나라의 캠코 같은 회사죠. 예. 그 회사가 연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제 디폴트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게 오호. 회사채 가격인데 이렇게 급락했었습니다. 이게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있었어요. 예. 해소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 이쯤에 이제 베일아웃이 된 거죠. 예. 중국의 다른 시틱을 중심으로 한 중국 국유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돈을 넣어주면서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지금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걸 보면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싶은데,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헝다그룹 회사채 가격입니다. 네. 지금 히스토리컬하게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헝다그룹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상이고요. 지금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봤더니 현금이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원화로. 굉장히 많죠. 재무제표에 현금이라고 나온 게 30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채 항목을 보시면 단기 부채만 봤을 때 300조 원 정도가 부채가 있어요. 원화로.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 리스크가 가장 크고, 이 기업이 이제 중국의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대변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중국 은보감에서 따로 그 대표, 이 회장 및그 관리자들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웨이탄이라고 하죠. 근데 너네들 문제 있잖아. 빨리 해결하라고. 왜 해결 안 하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자, 앞서 보신 화롱 같은 경우에는 국유 자산관리공사고, 어쩔 수 없이 이 화롱 자산이라는 AMC가 부실 채권들 인수해서 부실한 회사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런 회사를 망하게 할수 없으니까 베일아웃을 해줬는데, 민간 기업인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기대가 있었어요. AMC도 화롱도 해줬는데 우리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런데 안 해준 거죠. 하지만 계속 밀착막하면서 이 금융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보고 있다. 사실 이게 아직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헝다그룹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 지분, 뭐 전기차 지분과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회사 지분을 팔아서 조금 빚을 갚겠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여러 기업과 컨택을 하고 있는데 잘 쉽게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리스크들이 어떻게 정부에서 처리를 해주고 자체적으로 해결되는가, 이 부분도 좀 금융시장 리스크에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부채 리스크가 있는데 무작정 경기가 좀안 좋아진다고 돈을 풀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일단 부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부채라고 하면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 그렇죠. 부채, 개인 부채, 기업 부채인데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우리 맞습니다. 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만 보면은 중국의 첫 번째 리스크 중에 부채 리스크라고 하는 건 철저히 중국 기업들의 부채 리스크만 있는 건가요? 개인의 부채 리스크라든가 국가라기보다는 지자체 부채 리스크는 없는 건가요? 있죠. 네.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데이터를 동일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예. BI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GDP 대비 국가 총 부채, 가계, 기업, 정부 총 부채 기준이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200% 후반대, 300% 하면 좀안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고요. 한 GDP 대비 13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100% 넘은 게 아마 가계 부채일 겁니다. 네. 가계 부채가 좀 심각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IMF를 겪으면서 기업 부채가 낮아졌고, 그 사이에 이제 은행권들이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개인 부채가 늘어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기업 대출을 늘려서 기업이 성장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기업 대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는 아직 지방정부 리스크도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전체 사이즈로 보면 기업 부채가 가장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점검해 주시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주 심플해요. 인플레가 안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인플레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풀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예. 커머더티 발로 시작된 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조금 길게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PPI 항목 중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렸던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가격을 통제를 계속해서 해왔고, 그게 이제 효과를 미쳐서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3분기부터는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시장 금융 리스크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좀 떨어지는 국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 그 경제 성장률 부분이 좀 떨어졌을 때가 맞닥뜨리는 부분이 아마 올해 한 4분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보면. 그리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되면 조금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10월 달에 안정적인 그 3기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말부터는 조금 이제 경기 부양시키고 주가도 올리고 경기도 좋아지는 모습 속에서 3기로 넘어가야지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한 4분기 정도면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고 조금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장님께서 너무 차근차근하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다 듣고 나서 좀 악역을 본의 아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중국 증시 국가의 리스크, 정책 리스크도 아직 안 끝났고, 그 다음에 그렇죠. 기업들의 부채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 기업의 그 재무제표라든가 회계 자료에 대한 객관성, 국제적인 스탠다드 규준에 맞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작년에 네. 중국 최대 커피 체인점이 서류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까보니까 뭐 엄청난 부실이 있었던 것처럼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정책 기조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고 있어서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도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고. 자, 그러면 소장님, 결국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는 논조가 중국 증시 당분간 멀리하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도대체 언제 어떻게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아, 네. 지금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부터 먼저 네. 하셨기 때문에 좀 정리해보자면,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들하고 조금 더 방향은 이제 다른 방향을 가지만, 일단 회계적인 문제는 한국 시각에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회계는 사실은 제도잖아요. 예. 비즈니스 랭귀지라고 하죠. 이 회계 룰 자체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탠다드 다 따릅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회계 조작이나 부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 다 있죠. 사실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늘 회계 조작 스캔들이 나오잖아요. 회계 조작과 회계 시스템의 불신은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회계라는 거를 우리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고. 예. 대신에 미국에 상장된 루이싱거피 같은 사태가 왜 나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상장했을 때 회계 부정 이슈가 많았잖아요. 고선부터 해서 그런 기업들 네.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거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만 VIE 구조로 상장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중국은 법적으로 중국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중국 기업, 한국에 상장된 기업, 또 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들이 다 VIE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디테일하게 재무제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인기 없는 그런 기업들일 가능성이 높았었던 거고, 미국이라는 시장에서는 뭔가 알리바바나 이런 이름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상장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정도 기업이면은 문제 없겠지라고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받아들였던 건데, 사실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중국 기업일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는 조그만하고 문제 있는 기업들도 많고,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껍데기인 기업들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실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VI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는 이제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다 두 번째 질문이 섞여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에 총체적인 여러 가지 뭐 좀 불확실성이 조금씩은 다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 시기 아니면 투자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네. 저도 몇 개 물렸어요. 네,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자유 준비한 것들을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그리고 제가 공동부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채널이나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슬라이드 넘기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공동부유라는 세부 항목을 이제 언론의 기사만 읽어보셨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나온 문구들을 다 거기에 보면 잠깐 뭐 설명드리면 자료 공유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말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중앙 재경위 10차회의 주요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이제 글씨가 좀 작은데 이거는 자료실에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공동부유는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인민의 번영을 의미한다. 그리고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기초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좀 용어가 특이한데 1차 분배는 시장 경제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배고요. 2차 분배는 국가가 세금이나 사회보장을 통해서 분배해 주는 거. 그리고 3차 분배가 재밌는데요. 가진 자가 도덕적 역량을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부를 기증하는 게 3차 분배입니다. 되게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세부 사항을 좀 보시면 중위소득이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소득층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이라는 조정.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단어 사실 유화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래서 고소득층 불법 수입을 단속하고 고소득층과 기업의 사회 환원 장려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사실 외국 투자자들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네.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게 전반적인 사회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장기간 끌어갈 겁니다. 근데 이 기조에 대해서 너무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여러분 텐센트 아실 텐데 텐센트가 실적 발표하는 저는 실적 숫자보다도 마지막에 텐센트에서 발표한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텐센트는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게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그 규제하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동부유를 발표하자 실적 발표하는 날 우리는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에 맞춰서 77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9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지난 4월 달에는 또 77억 달러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와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하고 그래서 오히려 게임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나 메이탄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 회사의 가치인데 사실 분기마다 9조 원씩 기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텐센트가 2020년 순이익이 한 2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원화로. 야. 매 분기마다 그렇게 기부할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이 9조 원을 한 분기에 다 쓰는 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분배하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공동부유라는 단어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기업들의 수익 레벨이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레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얘기를 놓고 보면 지금 한 20분 얘기했는데 별로 긍정적인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와서 그래도 좋은 얘기, 좀 희망적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 사실 아까도 초입에 잠깐 힌트를 드렸었는데 예. 이번 하락장에서 모두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만 일부 매니저들은 잘 버티고 있다. 크게 손실 나지 않았다. 결국에는 중국 정부에서 핵심 가치로 여기는 인더스트리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펀드들은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온도차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은 이제 그중에서 한 꼭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중국에 6년 있으면서 저는 사실 경제학을 공부했고 경제 지표를 보면서 전망하는 걸 좋아하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중국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과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개발 5개년 기획인 것 같아요. 흔히 작년 말하고 올해 2월달 나온 14.5 기획 그리고 13.5 기획 제가 두 번을 봤는데 이게 일맥상통하게 쭉 관통하면서 이어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꼭 14.5 그 경제개발 5개년 기획은 다 출력해서 중국 투자가 어려울 때마다 이제 펼쳐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작년에 이제 가장 특이했던 게 세 가지 안보를 얘기합니다. 네. 세 가지 안보가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국방 안보예요. 여러분 안보라고 하시면 당연히 국방 안보부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그 신에너지 이런 것들은 사실 13.5에서는 녹색 경제, 녹색 발전 이런 항목으로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이 세 가지를 안보로 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사실 중국 정부가 G1이 되기 위해서 사실 미국과의 어떤 대결을 감수하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G1 패권은 결국에는 석유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G1이잖아요. 중국은 석유 패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시너지를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패권,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국방 안보라는 거는 모든 첨단 기술이 국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도체, AI 이런 기술을 통해서 국방을 강화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청정 그 제로 탄소가 아니라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신에너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보를 관점에서 왜 중요하냐면 보통 그 친환경 정책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위해서 돈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네. 친환경 산업이라는 게 뭐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해서 좋긴 하지만 꼭 당장 필요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해놓으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을 푼다고 했을 때 뭐 여당 야당 국민들이 별로 반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돈을 써요.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부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줄이자해서 보조금 좀 줄이죠. 그게 이제 계속된 반복된 사이클입니다. 저희 심슨 때도 그랬고. 하지만 이게 안보의 개념으로 넣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안보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난해 1년 내내 신에너지 차 배터리가 계속 주가가 날아갔는데 올해도 꺾이지 않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였다면 지금은 그 윗단으로 가서 업스트림 가서 소재 그리고 인더스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만들었으면은 운송도 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송배전 업체 그리고 ESS 이런 것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제는 수소 에너지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 수소 에너지는 중국에서는 약간은 찬밥 신세 별로 관심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였는데 지난 7월 말부터 해서는 수소 관련된 테마 섹터가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그래서 조사를 해보자면 그 우리나라도 작년에 수소 섹터가 날아갔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은 좀 다릅니다. 이게 사실 수소 산업이 수소 에너지 산업이 커지려면 아주 값싼 청정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돼요. 태양력 풍력이 사실은 중국은 이미 태양경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패러티 달성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작년에 서부 지역 그 신장 위구르 가기 전에 있는 사막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로 한 30분을 달려도 이 풍력 에너지 발전 풍력 터빈이 계속 나옵니다. 30분 동안 계속이요? 와. 네, 그 황량한 그 길 양옆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람도 많이 불고 사람도 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설치해도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그런 땅덩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해서 지금 이미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런 청정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어떤 에너지 과부하 나올 때 그걸 어딘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써야 돼야 될 때 이제 수소를 그 에너지를 전기를 통해서 발생시키고 그거를 저장 운송해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수소 산업이 이후에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값싼 청정 에너지가 나오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호주 같은 데에서 수소를 사다가 그 이유가 이제 한국의 수소 밸류 체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연료전지 수소차로 넘어갔던 거고 중국은 거의 모든 산업 체인을 이제부터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기업들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스터디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거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물론 자료 화면 보시면 됩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긴 흐름에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수소산업 에너지 정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작년 4월에 수소에너지를 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특히 최근에 급등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올해 10월달 국경절 전에 작년 9월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수소에너지 사업 시범 도시군이라는 이거 확정해서 지원하는 발표안이 나올 거라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미리 선취하는 움직임이고요.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제가 한땀한땀 기업들을 다 찾아 정리해놨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수소 충전, 연료전지 시스템, 그리고 활용 이런 것까지 해서 그리고 기타 이제 탄소 포집 저장 그리고
탄소 섬유까지 다 정리를 해봤고요. 또 이렇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개 기업만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중국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도 자료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언급되는 기업들이 미금 에너지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사실은 석탄 광산 회사예요. 그런데 석탄에서 번 돈을 가지고 미리 좀 투자를 잘 해놨던 거죠. 그래서 자회사 중에 수소 버스 만드는 차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그다음 손자회사 중에 MEA라고 수소 스택, 수소 연료 전지 스택에 들어간 핵심 부품을 만드는 부품인데, 그걸 만드는 자회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전반적인 수소 에너지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 해서 최근에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은 회사고요. 중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회사도 중국에서 탄소 섬유를 제일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탄소 섬유가 많이 들어갔던 분야가 어디냐면은 그 풍력 발전기의 블레이드, 날개에 들어갑니다. 이 날개가 클수록 효율이 좋아지는데 이제 70m 이상짜리에는 탄소 섬유 꼭 들어가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유리 섬유 같은 걸 어떻게 떼울 수가 있는데 절 길어질수록 탄소 섬유가 많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기업이라서 굉장히 펀더멘탈도 탄탄하고요. 탄소 섬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수소가스통 개발도 해서 그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성첨단 소재인가요? 탄소 섬유로 주가가 많이 날아갔었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중국은 아직 많이 안 움직였어요. 수소 밸류 체인. 그런 데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주가만 놓고 보면 동학그룹이라고 홍콩에 상장된 기업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 스택 내에서 가장 비싼 게 PEM이라는 양자 교환막인데요. 전 세계에서 딱 한 회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호사라고 우리 보호텍스로 알고 있는 보호사. 예. 보호사는 안타깝게도 비상장 회사야. 예. 우리나라도 이제 국산화를 한다고 했죠. 상하프론테크라는 회사가 국산화 준비 중에서 주가가 엄청 날아갔었고요. 이 동학그룹도 자회사 중에서 이제 연구 개발 및 생산해서 중국 유일의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먼저 올랐습니다. 사실은. 동학그룹이 전체 매출에서 한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고호사가 한 2.0 기술이라면 동학그룹은 한 1.5 기술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이제 주가가 먼저 올라왔지만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업은 유시동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에서도 많이 알고 굉장히 큰 회사예요. 중국에서 1위 디젤 엔진, 그러니까 대형 상용차, 배, 뭐 기차 이런 데들은 엄청나게 대형 디젤 엔진 만든 회사인데 중국의 그 연료 저감 규제에 맞춰서 가장 그 어드밴스된 기술을 갖고 있는 디젤 엔진 회사인데 워낙에 회사가 탄탄하고 과거부터 다른 인더스트리 밸류체인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 발라드 파워 아시죠? 캐나다 상장돼 있는 수소 연료 전지. 네. 그 회사의 대주주도 유시동력이고 또 전 세계 2위 지게차인 키온 그룹을 지금 지분 한 45% 이상 들고 있는 1대 주주고요. 또 영국의 세레스파워. 이 세레스파워는 대규모 수소 연료전지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도 1대주를 갖고 있습니다. 1대주예요. 그러니까 유시동력이 지금 미국 빼놓고 거의 주요국에 있는 연료전지 기술력을 다 갖고 와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 발라드랑 같이 조인트 벤처라는 회사에서 연료전지 스택을 만드는데 중국 내 한 4위,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위 기업은 억화통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사실 과장판이라 가지고 개별 기업은 투자하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대신에 유시동력 같은 건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워낙에 개별 펀더멘털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종목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수소와 관련돼서 알토란 같은 기업과 이런 수소가 이제 새로운 테마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자, 역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금 도움드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중국 투자할 때는 이제 정부의 목소리, 정책적 리스크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거에 순응하는 투자 전략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아마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섹터에 집중 투자하신 분들은 요즘 활짝 웃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런 분들 지금 포트에 수소 관련한 이런 섹터들을 추가로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전기나 전기차나 배터리보다도 수소 관련한 이런 곳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좋은 건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사실 전기차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수소차 밸류에이션이 그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주가가 훨씬 쌉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학그룹이나 미금에너지는 참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예. 하지만 전기차 밸류에이션하고 비교하면 아직 한참 낮습니다. 네. 물론 그게 이제 시장에서 프라이싱하는 걸 수도 있죠. 전기차가 훨씬 더 큰 마켓을 차지할 거고 수소는
아마 장기적으로도 전체 에너지원의 한8% 정도 중국 목표인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겠지만 아직은 사실 발전 초기 단계고요. 사실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탄소 섬유 관련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PM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공간 훨씬 더 크고요. 유시동력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 굉장히 쌉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디젤 엔진 사업 부분의 밸류만 프라이싱 하고 있는 주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더 추가적으로 이런 쪽에 자금을 배분하셔도 좋지 않을까란 관점에서 사실 오늘 자료를 조금 소개시켜 드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증권 이인구 소장님께서 자료를 크게 잡아주신 어떤 큰 의도를 확실히 제가 이제야 제가 이해를 좀한것 같습니다. 중국의 리스크들도 한 번씩 짚어주시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도 주시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또 다른 기회 요인이 항상 공존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이거는 현지에 계시기 때문에 알수 있는 해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국 증시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종종 더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지 연결해서 소장님 인터뷰 해봤고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2를 검색하세요.